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데일리의 권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증권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1000포인트 돌파 안착하다 보니까 이제 네. 코스피 차례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코스닥? 바로 그렇죠. 바로 보게 되는 게 증권주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약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 주춤하고 있는데요. 증권주 주목을 받고 있죠. 일단 뭐 증권주의 주가 흐름은 증시의 흐름이랑 좀 같이 가는 면이 있으니까요. 일단 이제 시황부터 좀 보면 코스피 사실 올 초 1월부터 이제 무섭게 오르면서 뭐 3200선까지 치솟았다가 2월부터는 좀 조정 보이면서 30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잖아요. 뭐 지금 한 3100선에서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코스피가 쉬는 동안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따라잡기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1000선 넘어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2000년 9월 14일 이후 무려 20년 7개월 만에 1000선 열었고요. 어제 종가는 1010.37포인트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1000스닥을 좀 공고히 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코스닥 거래대 규모 급증했는데 일평균으로 따져보면 올 들어 3월 말까지 일평균 13조 2,400억 원 정도가 거래가 됐거든요. 이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쭉 보면 일평균이 이제 연도별로 보면 많아야 5조 원이 좀 안 되는 수준이었었어요. 적게는 뭐 1조 8,300억 원대로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이제 동학개미운동이 무섭게 일면서 10조 8,200억 원 정도 기록했고 올 들어서는 이제 13조 원대로 늘어서 사상 최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이 늘면 뭐 당연히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입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거래할 때 우리가 이제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 수수료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증권주가 주목을 받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코스피까지 합쳐서 보면 거래 대금이 이제 1월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가 조금 이제 주춤하는 분위기긴 한데 뭐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좀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증권주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니까 코스피에 이제 증권지수가 따로 있잖아요. 4.7% 이달 들어 4.7% 올랐는데 이 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2.65%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증권주가 호조를 보인 건 맞습니다. 네, 증권주 하면 뭐 지수와 같이 간다. 특히 이제 거래 대금과 그렇죠. 정비를 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측면을 많이 네. 보는데요. 새로운 모멘텀이 또 하나 시장에 부각이 됐습니다. 바로 올해 IPO 기업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증권주가 이제 IPO의 본격적인 수혜다. 그렇죠. 뭐 그냥 증권사 가서 청약을 그냥 하긴 했었는데 이걸 수혜라고 생각하고 투자해봐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신 분들이 이제 또 최근이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예. 요새 이제 상장을 준비했던 기업들은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러면서 네. 워낙에 이제 IPO 붐이고 예. 거기에 이제 개인 투자들이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니까 이제 상장을 줄줄이 하고 있는데 올 들어서 25개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제 상반기 초대호였죠. 이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9조 9천억 원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시가총액 1조 이상인 기업만 5개였고요. 여기에 뭐 이제 상반기 말, 이제 하반기 연내에 이제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페이지 이런 카카오 계열사들 이제 상장 준비하고 있고, 크래프톤, SKIET,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죠. 현대 엔지니어링도 이제 상장 준비에 착수했다. 뭐 이런 네. 소식이 들렸는데, 이렇게 이제 초대형 기업들이 올해 줄줄이 이제 상장할 예정입니다. 어제 하나투자증권이 자료를 냈는데 이 지금 연내 상장 준비하는 곳 중에 아직 상장하지 않은 곳들 추정 시가총액 1조 원 넘는 기업만 이제 8개에 달하는데요. 이들 시가총액 합치면 이제 85조 원 정도고 이제 올해 상장한 기업 25개 기업 시총이 21조 7천억 원 정도 되니까 이거 합치면 이제 100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큰 규모인 건데 예. 이걸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IPO 기업이 늘고 있다라는 건 이제 증시 전망을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군요. 증시가 이제 좀 오를 거라고 보고 있다면 이제 거래 대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브로커리지 수입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또 시총이 이렇게 늘어나면 증시 덩치 자체가 커지는 거니까 또 주가 오르고 매매할 주식 늘어나고 이러면 이제 역시나 또 브로커리지 수입 이제 네.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IPO 할 때 이제 증권사들이 주관사로 이제 참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관 수수료가 상당한데. 이 증권사들 공모 금액 대비 일정 비율을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덩치가 큰 기업을 주관을 할수록 이제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IB 부분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기업들이 좋아 보이는 뭐 성장하는 기업들이 막 증시에 대비를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네. 자금이 빠져나갈 새가 없겠다. 아,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죠. 투자를 해서 왜냐하면 네. 은행 가봐야 이게 수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미래를 좀 생각하고 앞으로 10년 후에 돈 쓸 돈이 많잖아요. 교육비 그렇죠. 등등. 네. 거기에 좀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식 붐이 그렇죠. 정말 그야말로 네.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정점을 논한 때는 아닐 것 같고 네. 그럼 실적 전망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예, 어제 교보증권이 한 6개 정도의 증권사를 뭐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미래세타고 NH,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메리지, 키움증권 이렇게 6개의 증권사,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이제 6개 증권사의 1분기 단기 수성 추정치를 집계해봤더니 한 1조 6,884억 원 정도 로 집계가 됐는데 전분기 대비로는 이게 60% 정도 늘어난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1,040% 증가한 겁니다. 작년 1분기에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그때 이제 3월 달이었잖아요. 증시를 비롯해서 뭐 금융시장 출렁이고 그러니까 뭐 사실 증시 굉장히 급락을 했었죠. 뭐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떨어졌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ELS 같은 상품에서 마진콜 발생해서 그거 외우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뭐 증권사 중에서 흑자 조산하는 곳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팽배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작년 동기 대비 이제 기저 효과가 상당히 작용을 하면서 전년 대비로 이렇게 막 1000% 넘는 이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일평균 거래 대금이 33조 원 정도입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123% 늘어난 거고요. 뭐 증권사서 뭐 신용 융자 받아서 주식 사는 기미들 늘었잖아요. 요새 이제 영끌에서 주식 투자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증권사들 이자 수익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IPO한 기업들이 많았어요. 뭐 네. 대어들 많았잖아요. 뭐 맞아요. 우리 카카오 게임즈도 있었고 네. SK 바이오팜도 있었고 빅히트까지 뭐 이런 기업들 IPO 하면서 이제 그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도 상당했고 뭐 이제 IB 딜도 많아서 IB 쪽 투입도 조금 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제 3월에 사실 뭐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이라면 3월에 금리가 올라오면서 이 증권사들 자기 자본을 트레이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금리가 이제 상승하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이제 평가 가격 자체는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운용 수익은 좀 견조하지 않았겠냐라는 분석들이 좀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증권주가 지수를 사상 최고가로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대목들이 참 많은 증권주인데요. 종목별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증권주 가운데서 일단 부각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슈 관련주 브리핑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대역급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예고하면서 이번 한 해 기업 공개 시장 사상 최고 공모 금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조 단위 최대어들만 여러 개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목받고 있는 IPO 최대어들을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엔지니어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비상장 건설사 현대 엔지니어링이 연내 코스피 상장 추진합니다. 지난 9일 이 회사는 증권사 10여 곳의 입찰제한 요청서를 보내놓은 상황인데요. 다음 달 초쯤 주간사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3분기에는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대 오토에버 이후 2년 만에 현대차 그룹사가 상장하게 되는 사례이기도 하고 신사업 위주의 최대역 중에서 유일하게 전통산업에서 대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몸값도 장외 거래시장에서 주당 100만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10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의 또 이 현대 엔지니어링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주춧돌이 될 것으로 보여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까지 함께 확인을 하시면서 현대 엔지니어링의 이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SKI 테크놀로지 SKIT입니다. 이 회사는 SK 이노베이션의 소재 사업 자회사로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테슬라나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에 분리막을 공급하면서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26.5%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SKIT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수요 예측에 들어가고요. 28일부터 29일까지는 일반 청약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르면 5월 하순부터는 이제 일반 청약 때 중복 청약이 불가능해질 전망인데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중복 청약이 가능한 대여급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관련 종목에는 SK와 SK이노베이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D바이오센서입니다. SD바이오센서는 지난해 코로나 특수를 맞으면서 연매출 1조 원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1조 6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진단키트 대장주 시즌의 매출 1조 1천억 원대를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진단기업 1위 기업이죠. 로슈와 신속항원 진단키트 5종을 OEM 방식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코로나 진단키트 외에도 면역과 화학 진단, 또 현장 진단 등 글로벌 최외 진단 기업 중에서도 가장 넓은 진단 검사 제품 커버리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성장이 더욱더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SD바이오센서에 투자한 오르비텍, 그리고 또 SD바이오센서와 진단키트를 공동 생산한 CTC바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SD바이오센서와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유유제약까지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주도 요즘 주가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 IPO 최대어들 미리 만나보셨습니다. 네, 증권주 최근에 흐름이 개별 모멘텀도 굉장히 부각됐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가 상승을 이끌어줬던 모멘텀들 알아볼까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중소형 증권사들이 약간 이제 상승이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 개별적으로 많았어요. 일단 하나투자증권이 대표적인데 지난주에 국내 암호화폐 이제 거래소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는데 그 관련주 중에 하나가 하나투자증권이었던 거예요. 하나투자증권이 두나무 지분 6.2%를 갖고 있는데 뭐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뭐 워낙 이제 요새 암호화폐 뜨거우니까 뭐 여기에 대한 이제 지분 가치가 이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 때문에 껑 좀 뛰었고요.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 금융지주가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들면서 이제 M&A 재료로 급등을 했고요. 네. KT투자증권도 이제 100% 자회사로 갖고 있는 KTB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제 이 회사가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네. 하면서 역시나 이제 뭐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1분기 증권주 그리고 뭐 창투사주 이런 KTB 네트워크 같은 또 이제 계열사들 증권사의 계열 쪽에서 뭔가 투자를 담당하는 기업들 실적도 주목이 되고 네. 또 IPO 작업까지 한다고 하니까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는 어제 첫 급락이 좀 나왔어요. 맞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증권주 앞으로 계속해서 좋게 봐도 될 것인지 판단을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제 사실 실적 호조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그러면 이제 2분기 이후에 실적이 어떨 것이냐, 2분기 이후에 증시 흐름 어떨 것이냐인데 뭐 1분기는 사실 기저효과가 좀 컸잖아요. 작년 1분기에 코로나19 팬데믹 효과 때문에 이제 실적이 저조했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이제 증가율을 보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 2분기에는 오히려 역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작년 2분기에 코스피 지수 조금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동학개미 운동이 막 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증권주도 막 뛰기 시작했거든요. 뭐 실적도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또 ELS 마진콜도 해결이 되면서 이제 그런 반작용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30%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달 들어서만 거의 400% 상승을 해서 이 우선주의 강세를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뭐 지수 일단 뭐 어쨌든 사상 최고가 좀 부담은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죠. 상승의 끝물이 보여지면서 약간 속도 조절을 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증권사들 가운데서 어떤 증권사를 눈여겨봐야 할지 마지막으로 알아볼까요? 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제 이제 그 증권사 리포트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 뭐 가장 최근에 나온 증권 리포트가 이제 교보증권에서 낸 건데 교보증권은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를 최선호주로 꼽고 있고요. 키움증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라고 했고 이제 이달 초에 하나금투에서 증권주에 관한 보고서를 낸 거는 보면 한국금융지주 토픽으로 뽑아갔고요. 삼성증권을 관심 종목으로 유지를 했는데 사실 여기 이제 이런 언급된 증권사들을 보면 키움증권이야 워낙 이제 개미 투자자들 뭐 매매가 늘어나서 수혜를 입는 곳이고 한국금융지주의 경우는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을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카카오뱅크 출범할 때부터 출자를 해서 그 지분을 갖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이제 상장하게 되면 그 지분까지 부각될 것이다라는 자료가 좀 있었고요. 뭐 삼성증권은 배당주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본 기준으로 국내 최대 증권사잖아요. 브로커리지뿐만 아니라 뭐 IBDL, WM 이제 고루고루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는데 뭐 이런 양 증권사의 토픽 증권사를 겹치는 곳을 보니까 한국금융지주 정도거든요. 뭐 실적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카뱅 이제 상장할 때 이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것 같으니까 주가 흐름 보면서 그 이제 모멘텀이 조금 반짝할 때 그때 좀 매매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